CBS 트릴리온이랑 CCS랑 오늘 특이한 설거지 하던데요. 작은 거래량으로 하한가 보내고 하다는 분들 이용하여 거래량 늘려서 설거지 같더라고요. 어, 제대로 보셨는 것 같아요. 예스 트릴리온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그 과거에 다뤘던 영상이죠. 제 TS 트릴리온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볼까요? 영상 같이 한번 우리 모두. 1년 넘었던 것 같아요. TS 트릴리온은. 대략적으로 뭐 내용은 보니까 탈모 샴푸가 무슨 건강보험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좀 세력적으로 그렇게 좀 조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신 대로 하한가에서 이렇게 물량 터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. 왜냐면 어차피 얘들은 평단이 이쪽 부근이고 영상 찍었을 때쯤도 한 요쯤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전에부터 많이 했을 거다. 사실상 TS 이 탈모 샴푸가 엄청나게 유행을 타고 매출액이 났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많이 좋지 않다. CCS 같은 경우에도 안 되죠 이런 것들. CCS 뭐 이거는 뭐 오늘 하한가 왔길래 아 드디어 가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또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스가 났었죠. LK99 기술 유출 루머 실수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, 그죠? 만약에 LK99가 특허는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. 근데 이게 특허가 나왔다고 해서 상온의 초중도체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이 부분은 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된다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. 최대주주 합법적 반대매매를 했다. 그게 이제 그 테라사이언스에서 썼던 거잖아. 제가 반대매매 가격이 얼마였던 거는 잘 모르는데 CCS는 이것도 담보 비율이 상당히 낮았죠. 담보 비율이 상당히 낮으니까 아래로 치고 잔량 엄청나게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공포심리로 무너지는 애들 분명히 다 따라갔을 거란 말이죠. 이거 요까지 빠졌을 때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량 거의 없죠. 거래량 거기 없다가 여기 이제 저가에 쌓여있는 물량 여기 빠졌을 때는 여기는 쌓여있는 거 얼마 없었을 거잖아요. 만약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 한 10만 주 있었다라고 치면은 하한가 계속 되어 있고 루머가 가득한 종목이었으니까 뭐 500만 주 이런 식으로 쌓여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지. 그럼 평단이 1900원. 근데 오늘 종가가 2580원이다. 이렇게 돼버리면은 500만 주에 대해서 2580원이면 대략적으로 30%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. 떨어질 때 마이너스 30%면 올릴 때 이 30% 갭 메꾸려면은 플러스 60%가 돼야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죠? 이렇게 되는 거. 테라사이언스에서 반대매매 했던 동일한 대부업체 맞아요. JW금융인가 그거죠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 올려드렸잖아요.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. 라면서. 이런 거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사는 게 뭐 잘못됐지 뭐. 사실상. 이걸 왜 사? W 대부 파트너스 이거 맞네. 이거. 여기 맞죠? PJH 조합 이런 것들 오리엔트 웨스턴 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자. 이게 지금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담보 비율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자기 자금보다 차익금이 거의 75%잖아요. 150억 200억 이런 식으로 갔는데 200억에서 아마 얘들이 한 170% 잡아졌다라고 치면은 1473원 반대매매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반대매매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다. 테라사이언스랑 비교해 봅시다. 테라사이언스도 보시면 요 아래가 테라사이언스거든요. 아래가 테라사이언스도 여기서 반대매매를 일부러 터뜨렸어.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반대매매를 일부러 터뜨렸죠. 그럼 그래프 대략적으로 따라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겠다는 그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바보 아닌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따라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. 그죠?